저는 고민 상담을 잘 못하겠어요 라는 고민 상담을 자주 받는데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저도 그걸 상담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없어서 그게 또 고민이고요. 우린 살면서 서로 고민 상담을 요구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좋은 상담을 해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기대만큼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민 상담을 잘 받아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마르 예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고민에 대한 답변이 정답처럼 딱 떨어지고 명쾌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요. 물어본 사람은 전혀 몰랐을 어떤 한마디의 진리로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하고 말도 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건 역사 속 현자들이 제자들과 대화하는 방식이죠. 현시대로 치면 한 법정스님 클래스는 돼야 가능할 겁니다. 고민자와 내 지혜의 수준이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물론 자기 문제여서 객관적으로 못 보는 부분도 있는데 사람은 보통 자기 문제를 제일 열심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대답이 고민자가 전혀 몰랐던 기발한 생각일 거라 라는 기대는 하지 맙시다. 그 다음 고민 상담이라고 묶어서 말했지만 그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저는 이걸 크게 세 가지로만 나눠볼게요. 답정너, 공감과 위로, 백지. 우리가 고민을 들으면 제일 먼저 할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답정너는 말 그대로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 그 자켓 사고 싶은데 어떤 것 같아? 이건 의견을 묻는 게 아니죠. 어차피 살 거예요. 살 건데 좀 더 마음의 확신과 든든함을 얻고 싶은 거죠. 그냥 원하는 답만 해주면 됩니다. 이야기를 확장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공감과 위로. 아, 우리 팀장 때문에 나 미치겠어. 이거는 뭐죠? 같이 욕해달라는 거죠. 지금 팀장님을 죽여달라거나 다른 일자리를 구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욕하면서 공감과 위로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뭐를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백지. 휴가 때 여행 어디 가지? 이건 쉽죠. 몇 가지 의견을 말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의견이라는 거죠. 어디 무조건 가라. 무조건 가서 그거 먹어라. 이렇게 정답처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 있으면 상관없는데 가서 별로면 어쩌려고요. 오마르 예삼. 보통 이런 식으로 응대하면 됩니다. 고민 상담도 그냥 대화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꾸 있지도 않은 해결이라는 문만 찾으려고 하니까 대화가 답답해지고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내가 이 사람 고민을 앉은 자리에서 말로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자체를 버리세요. 사람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민자도 알아요. 뭘 싹 해결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간혹 진짜 해결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혹은 자기 고민만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 문제가 잘 안 풀렸을 때 그 책임을 물을 대상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거 맞춰주려고 애쓰면서 나는 왜 답을 잘 못 찾지? 왜 고민 상담을 잘 못 하지? 이런 자책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까지만 하면 됩니다. 사실 보통의 고민 상담은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거의 해소가 가능해요. 들어주는 사람에게 들어주는 것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죠. 그 사람들은 변호사, 병원, 흥신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비전문가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겁니다. 책임 안 질 거면 남의 인생에 과한 오지랖 부리면서 서로 힘들지 맙시다. 그거는 착한 거 아닙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